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계획이나 뭐 노동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참 오늘 외신을 보게 되면은 마크롱이란 사람, 그 뚝심과 추진력, 결국 연금 계획안을 통과시키네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이런 부담을 지는 결정인 거죠. 이런 일을 해낸 겁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란 부분들을 크게 따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이란 것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마크롱다운 이런 결정이 세월과 함께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되면은 좀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는데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국정지도에 더 신경을 쓸 건지, 국정지도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신껏 한번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이 원하는지 않지만 꼭 해야 될 일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지는 뭐 결국은 리더 자신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프랑스의 상원에서 연금 개시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그다음에 연금을 조금 더 받도록 하는 그런 개혁안을 상원이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특별 명령으로 프리패스 제도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특별권, 행정부 수장에 그걸 통과시켜버리네. 이거를 계산했으면 못하죠. 7차 8차에 걸어가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 계산기 두드렸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아,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참 젊다. 육체적 나이도 젊지만 생각도 젊다는 겁니다. 육체적 나이만 젊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프랑스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본인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시키는 연금계획안을 프랑스 하원의 법안 표결 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일명 프리패스라는 행정부 수장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이 아주 세네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한테 이런 것을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연금계획안을 통과시키는 프랑스를 보면서 우리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본인도 고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여러분들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계산을 다 접고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마크롱이 결판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양반의 정치적 입지에 엄청나게 뭐죠, 일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48구조 사망을 발동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찰님께서 프랑스도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연금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않을 수 없었지만 하원에서는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 당시에 국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구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당장 그 돈을 뭡니까? 이 알려졌으면 받아가지고 닦아 써버렸겠죠. 그걸 갖고 있다가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도자의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의 하원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지역민들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연금 개간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상원이 통과시켜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탈표가 많을 거란 판단 때문에 결단해가 뭡니까? 행정부 수장 이름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아우성이죠 뭐. 뭐 신문들 왁왁 하고 나던 날 겁니다. 당신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그거를 감내하고 이러분들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대단한 파워인 거죠. 마가렛 대처 같은 그런 이름 추진력인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로날드 레이건 같은 추진력인 거죠. 저는 마크롱이 이런 개혁 노선이 다음에 아마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세월 가면 많은 부분이 잊혀집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밥그릇과 관련된 부분은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 기억에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주 60시간은 무리하다. 노동부가 뭐 심혈을 기울여서 안 짰겠습니까? 당장 입법 취지가 무식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재계에서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한다는 제도 개편에 지지받아 무색해질 수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들 수 없으니까 노동단 이 경영자 단체들은 다 입을 다물고 공식적인 논평을 안 해놓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한국 경제는 여론에 밀려 우왕좌왕 주 최대 52시간에서 59시간이 무슨 개혁인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기 두드리기가 하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는 단임제지 않습니까?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용감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국정지도 조사에 막 목을 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윤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들이 순항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앞날 일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몇십만들이 뭡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의 직근으로 뭐죠 연금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 좀 눈치 보지 않고 뭔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